일단 오늘 외신을 좀 보기 전에 오늘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CNN이 보도했고요. 젤렌스키 21일 깜짝 방미, 미국 방문한다는 거죠. 바이든 면담 의회 연설 예정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젤렌스키를 불렀어요. 젤렌스키가 가는 건데. 자, 뉴욕타임즈, 여기 떴죠 벌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is expected. 기대됩니다. Visit Washington. 그러니까 워싱턴에 바이든 만나러 갑니다. 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가 좀 찾아놓은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사입니다. 네. On Wars 300일이에요. 300일. 전쟁이 300일이 됐는데, 푸틴 젤렌스키가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시그널. 시그널 뭡니까? 신호를 막 발송하는 거죠. Enduring. 지속적인 Defiance. Defiance는 뭐냐면 약간 반항하고 약간 대놓고 약간 으르렁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00일 됐는데 푸틴 젤렌스키가 멈출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더욱 으르렁거리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이 구성 자체를 좀 극적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촌스러운 구성이에요. 기획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저 촌스러운 구성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랬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시작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메달 세리머니로 갑니다. 메달 세리머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메달 수여식을 했습니다. 언제? 300일을 맞아서 이 대조적인 메달 수여식을 했다는 건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참전했던 공을 세운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크렘린 궁으로 불러서 이렇게 좀 세리머니를 했고, 젤렌스키는 딱 봐도 지금 확실히 이미지 정치를 많이 하는 인물입니다.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전장으로 달려갔다. 그래서 컨트라스트라고 나오죠. 스타크 컨트라스트.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두 정상이 메달 수여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전쟁이 끝난다는 게 아니라, 야, 그동안 수고했다. 앞으로도 좀 잘 싸워보자. 약간 이런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건데, 이제 먼저 젤렌스키 스토리부터 나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볼드체로 좀 읽어드릴게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traveled, 여행을 한 거예요. 어디로? Be seized, 그러니까 포위된 동부의 도시 바크무트라는 데로 간 겁니다. 바크무트는 최대 격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6.25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한국 대통령이 거의 무슨 백마고지를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간 겁니다. 예, 그렇죠?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이런 대조적인 모습이 예? 포착이 된 거죠. 캡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300일이나 지났는데도 이 젤렌스키는 굉장히 반항 저항을 멈추지 않고, 푸틴도 no let up, 전혀 그 공격 속도를 늦출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이제 300일이 돼서 봤더니, 야, 이것들이 뭐 멈출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전쟁터 방문하고 싸움하는 사람들 격려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바흐무트라는 지역이 지금 굉장한 격전지라는 거 말해주고 있고, relentless, 무자비하다. 그리고 catastrophe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재앙이란 뜻이에요. 재앙. 굉장히 재앙적인 상황. 참혹한 전장을 방문했다. 이런 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젤렌스키의 방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뉴욕타임즈는. Dangerous trip이다. 굉장히 위험한 여행이야. 왜냐, 여기가 너무 위험한 현장이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이제 갔다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부분 여기 뭐 다 읽을 수 있을 순 없어요. 이렇게 지금 참혹한 현장들을 보여주면서 두 정상들이 300일을 맞아서 오히려 전쟁을 끝낼 힘이 안 보이고 지금 더 난리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구성이 나오냐면 푸틴 얘기가 또 나옵니다. 푸틴 이제 브리프 스피치, 그 메달 수여식의 마지막 연설에서 뭐라고 했냐면 difficult, 어렵습니다. unusual times, 보기 힘든 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례 없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praised, 칭찬한 거지. 누구를? 러시아 솔저, 러시아 군인들한테 heroes, 당신들은 영웅입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나가서 전쟁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굉장히 어려운 시국인데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우크라이나 소식을 저희도 좀 반성해 보자면, 이 전쟁이 미칠 경제 효과, 유가 걱정, 주가 걱정, 사실 이런 쪽으로 저희가 해석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는 직접 당사자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나 또 러시아의 민중들이나 또 직접 참전하는 군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이미 수만 명이 희생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잘하고 있어 이런 어깨를 툭툭 쳐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쟁에 대한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얼마나 많은 병력이 희생됐는지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어린아이들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좀 구성이 조금 이제 옛날 구성 같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아이들을 봐서라도 멈춰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이거를 굉장히 티 안 내고 하는 것처럼 하는데 티가 좀 나죠. 그러면서 바로 어린아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산타 할아버지로 분장한 사람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서 전쟁을 멈추라는 민중들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Whatever war is going on, 전쟁이 지속되든 뭐 어쨌든 간에 the kids, 어린아이들은 still need, 필요로 합니다. Miracles, 기적이 필요해요.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도 있어야 되고 전쟁이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크리스마스 때는 아이들에게 언제까지 이런 걸 해줄 겁니까? 이러면서 또 이 아이들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들의 사진들을 또 뉴욕타임즈가 취재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300일이 지나도 다시 이제 젤렌스키로 또 넘어와요. 젤렌스키가 멈출 생각은 없고 오히려 지금 백마고지 가서 장병들 보고받고 격려받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이런 서사를 좀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는 그거죠. 야, 니들 언제까지 싸울래? 애들도 안 보이니? 뭐 이런 구성으로 기사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전쟁이 끝나지는 않는 게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러시아 정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despite months of Russian 이게 이제 포격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개월에 걸친 러시아 포격, 공격의 웨이브, 막 공격의 이런 물결들이 누구에 의해서 바그너 그룹입니다. 바그너 그룹이 뭐냐면은 악명 높은 어떤 패러밀리터리 오가니제이션,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용병 집단들에 의해서 또 자행이 되고 있고,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전히 또 젤렌스키가 이걸 점유하면서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이거저거 가리지 않고 있는 병력 없는 병력 끌어다가 러시아 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지금 혈투를 벌이고 있고 멈출 생각은 없다. 그 와중에 어느덧 300일이 지나서 크리스마스가 왔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은 이제 러시아 시민단체 얘기가 나옵니다. 이 러시아 장병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전사자거든요. 러시아 전사자들에 대한 장례식 장면이 나와요. 여기 나옵니다. Russian soldier, 러시아 군인인데 was named Dmitry Chbigon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테이블 테니스 코치예요. 그러니까 시베리아의 한 작은 도시에 탁구 코치인데 volunteered, 자원에서 입대한 겁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근데 에이지 30살의 나이에 결국 사망했어요. 폭발로 인해서 지난 11월 달에. 그래서 이 장례식을 하는 건데 이 치비건이 결국은 added list, 확인된 전사자 명단에 추가됐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제대로 이 집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핵심 문장입니다. 이게 핵심 문장이고 뭐죠? 그러니까 크렘린 러시아 정부를 말하는 거죠. 러시아 정부가 largely avoided, 회피하는 거예요. 상당수를 회피한다. 뭐하냐? Updating, 그러니까 사망자의 넘버를 업데이팅을 공식적으로 public 공식적으로 안 하니까 누가 해요 이 집계를? Small dedicated team, 그러니까 데이터 저널리스트와 자원봉사자들이 사망자 집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지금 몇 명이 사망했는지도 정부가 집계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브리프 어카운트, 대충 집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푸틴에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니들 이 젊은이들이 지금 자원봉사자들 막 다 죽어 나가는 거 집계도 제대로 안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지금 러시아 정부는 이걸 좀 회피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 나오죠. 이 데이비드 프랭클이라는 그 집계하는 시민단체가 뭐라고 합니까? If, 만약 러시아 정부가 does not count casualties, 사상자에 대한 집계를 하지 않는다면 then, 그러면 someone has to do it,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지금 이 제야에서 이 사망자 집계 활동을 벌이고 있는 또 러시아의 활동들을 보도하면서 쭉 나오고요. 그런데 또 러시아는 나오죠. 이게 누구냐면 이제 벨라루스 대통령입니다. 러시아는 인접국인 벨라루스까지 가서 벨라루스는 뭐 시쳇말로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사실상의 어떤 이 소나기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징병이 좀 어려워지니까 지금 푸틴은 또 한편으로는 벨라루스 가서 참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벨라루스 군이 참전할 거라는 지금 예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300일 돼서 이제 크리스마스도 됐는데 이제는 좀 잦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아이들은 그래도 전쟁의 포화 속에 막 산타 할아버지랑 어떻게든 아이들의 동심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한편에서 하고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젤렌스키는 현장 가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수해야 된다,
백마고지 가서 결의를 다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푸틴은 집계도 제대로 안 해. 그리고 메달만 걸어줘. 그런 상황에서 벨라루스 가서 야 니들도 좀 땡겨와라. 징병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올 겨울에 더더욱더 전쟁이 커질 거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전망은 어둡다는 얘기를 뉴욕타임즈가 제가 지금 읽었는데 이게 반밖에 안 읽었거든요. 얼마나 긴지 보이시죠? 쫙 이만큼. 이거 뭐 다 읽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상황들 보여주면은 우크라이나 종합기사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제목 300일이 됐지만 여전히 디파이언스 이런 강한 반항과 적개심을 계속 보내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 제가 읽어봤는데 그런 와중에 오늘 새벽에 속보가 뜬 겁니다. 이렇게 막 얘들 말 안 듣는 애니까 사실은 바이든도 출근해서 뉴욕타임즈 보지 않았겠어요. 이게 일면 기사였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이 읽었을지 모르겠으나 젤렌스키를 불렀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바이든이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내년도에 지금 산타 랠리도 사라지고 경제적으로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지속되는 게 부담이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중간선거에서도 어쨌든 하원 의석을 다 내준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법안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대외적인 것까지 좀 어려워지니까 아마 어떤 대책을 논의할지 좀 봐야 되겠는데 지금 확실한 거는 그겁니다. 러시아가 대대적인 공세를 겨울에 펼칠 거란 관측이 많고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거를 막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도 가고 막 이런 상황인데 막아내는 과정에서 서방과 미국의 무기 지원, 자금 지원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과연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아닌지 미국 입장에서는 한번 점검하는 자리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바이든과 젤렌스키 21일에 만난다고 하니까 우리 시간으로 21일 오늘이고 아마 미국 시간으로는 우리 시간 내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영규씨 라이브에서 과연 얘네들 무슨 얘기 했는지 이제는 우리가 이해가 되니까 파악이 쉽죠. 사실은 뭐 알고 나면 별거 아니죠. 아무튼 여기까지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